장관님께 외교 성과는 이제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이런 주제로 두 가지 질문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면 장관님께서 안보 실장을 계실 때도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끝나고 오면 우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대단히 위협한 점이 많았다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관님께서 이제 장이 되셔서 처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한미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또 베테랑이시고 이런 분야에서 아주 치밀하게 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걸 보니까 대단히 일본 외교부는 치밀하게 했습니다. 1대1 대화 20분밖에 안 했는데 대화에서 우제를 뭘로 할 것이냐, 정책적인 무거운 걸로 할 것이냐, 인생 담과 같은 가벼운 걸로 할 것이냐, 또 마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마스크도 보면 뭐 일정과 성적기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일단 20분 동안 처음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대화는 햄버거도 먹지 않고 아야 치열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우리 외교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뭘 준비시키는 이런 디테일 측면을 이런 게 시작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바이든이 자서전 꼭 지켜야 할 약속 이런 것도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바이든과 첫 만남인데 만남에서 이 북한 비핵화의 대화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느냐 이 방향성 문제를 제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. 이번에 대통령이 블링컨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장관님께서 2+2 이거 대화하는 걸 쭉 보면 아직도 우리는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이후에 북한도 김정은도 자기가 핵무기를 몇 개 만들었다는 거 이야기하고 얼마 전 8차 당대에서 핵잠수함 만들겠다 전술핵 무기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이야기는 이런 2018년 이후에 변화된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미국 측과 하고 있느냐 과감하게 지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과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은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이라 이런 인정할 건 과감하게 인정하고 현실적인 바탕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수정해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대화한 걸 보면 아직도 2018년 때 거기서 벗어 못 나고 있는데 기존의 방향대로 계속 갈 것인지 이 흐름을 어떻게 잡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주십시오. 우선 그 대통령께서 이번 5월 방미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하여간 최대로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여러 가지 의전 일정 또 그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협의 내용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 비핵화 해결 방향에 관해서는 그 미국과 뭐 긴밀히 이미 뭐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것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할 겁니다.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한미가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그러한 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제 질문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 기초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거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그 한미 간의 협의 내용을 다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한미 간의 2+2 회담에서 한미는 앞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바탕 위에서 진행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완전히 조율된 전략이라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2018년도 상황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현재의 변화된 현실을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,